지금 보시는 영상은 자선 경기라 NBA 골수 팬들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1985년 시카고 불스 홈에서 NBA 루키 팀 소속으로 플레이하는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속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를 한번 유심히 보시죠.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나이키 에어조던 1 하이 리벨리언 에어인데요. 이 제품 X 표시 때문에 브래드 컬러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제품은 브래드와 관련이 없습니다. 에어조던이 코트에서 밴드하는 과정과 밴드 광고까지가 브래드 컬러의 스토리텔링이라면은, 이 제품은 밴드 광고 이후에 에어조던이 갖게 되는 이미지를 스토리텔링한 제품으로, 베이스는 섀도우입니다. 이 제품 베이스가 왜 섀도우인지, 그리고 에어조던이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밴드 광고를 보면 에어조던은 마치 NBA 규제에 저항하며 신화가 된 신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이키가 NBA 규정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 거죠. 스티브 잡스가 나이키는 스포츠용품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마케팅 기업이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의 나이키를 만든 건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NBA의 규정을 모를 리 없는 나이키가 1984년 10월 뉴욕 닉스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NBA 규정에 어긋나는 브래드 컬러의 에어신 모델을 마이클 조던에게 신기면서 NBA로부터 첫 번째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NBA 규정에 어긋나는 신발을 계속 신으면서 NBA로부터 게임당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나이키가 그걸 대신 내줬다고 알려졌는데, 잠시 후에 이제 NBA 공문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브래드 컬러와 관련해서 NBA는 나이키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없고, 나이키 역시도 정규 시즌은 NBA 규정에 맞는 신발을 마이클 조던에게 신켰기 때문에 나이키가 벌금을 대신 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에 브래드 컬러를 마이클 조던이 한 번 더 신는데, 1985년 2월 올스타 기간 슬램덩크 대회에 브래드 컬러의 에어 조던을 신고 참가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자 NBA는 나이키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NBA에서 나이키 부사장한테 보낸 공문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블랙과 레드 컬러의 신발이 NBA 규정에 어긋난다고 알려줬다는 것을 이 문서로 확인하고 증명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마이클 조던이 브래드 컬러를 더 신었을 때 NBA 측에서 규제를 하기 위한 이제 작업인 건데, 만약에 이런 공식 문서가 없다면 나이키 측에서 발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전화가 됐든 아니면 뭐 미팅을 해서 얘기를 했든, 브래드 컬러가 NBA 규정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공식 문서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벌금과 관련된 루머 중 정확히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NBA가 뭐 벌금을 부과했다거나 나이키가 벌금을 냈다거나 하는 자료는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에어조던 밴드와 관련한 리뷰는 따로 할 건데, 나이키 행보를 보면은 나이키는 밴드 광고를 만들기 위한 근거로 NBA 규제가 필요했던 거지, 처음부터 시즌 중에는 마이클 조던에게 브래드 컬러를 신킬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BA 공문에 블랙과 레드 컬러라는 기재 때문에 색상이 문제가 돼서 제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역시도 잘못 알려진 겁니다. 만약에 로얄 블루였다면 블루와 블랙 컬러라고 기재가 됐을 겁니다. 브래드 컬러의 정확한 제재 사유는 반드시 농구화에는 흰색 컬러가 51%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51% 룰 위반 때문인데요. 1986년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 마이클 조던이 직접 블랙과 레드 컬러의 신발은 흰색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재를 받았다고 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당시 NBA는 51% 룰 뿐만이 아니라 팀 컬러에 맞는 색상, 그리고 팀원 간의 조화도 고려한 농구화를 신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NBA 규제가 좀 심했다고 생각하시죠? 꼰대 같고. 그리고 에어조던 이후에 규제가 금방 풀렸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NBA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로, 팀 컬러와 맞는 농구화, 그리고 팀원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농구화, 그 조항은 200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없어지게 되고, 51% 룰 역시도 2000년대 후반에 블랙과 그레이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팀 컬러와 맞는 색상은 예외로 하는 등 여러 예외 조항이 포함되면서 컬러가 조금 느슨해지기는 했지만은 2017-18 시즌까지 존재했던 룰입니다. 2018-19 시즌이 돼서야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NBA는 선수들이 모든 컬러의 농구화를 신도록 허용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화려한 농구화들은 어떻게 신었는지 궁금하시죠? NBA가 주관하지 않는 경기나 특별한 이벤트 경기는 예외였고요. 2012년부터는 테마 나이트라고 해서 특별한 날짜에는 자유롭게 신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미리 검토받고 승인받아서 신은 거고요. 승인받지 않은 농구화를 신을 시에는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문을 근거로 해서 나이키는 NBA로부터 밴드하겠다는 광고를 만들게 되고, 밴드 광고 이후에 에어조던은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리벨리어스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 제품은 그런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를 스토리텔링한 제품이고, 이 리벨리언 에어가 그럼 왜 섀도우일까요?
먼저 이 제품 속지는 1985년 나이키 밴드 광고의 이미지를 활용을 했고, X 로고와 함께 광고에 사용된 우리가 신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레터링이 신발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품이 브레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밴드 광고는 에어조던 광고지 브레드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밴드 광고의 이미지나 레터링이 사용이 됐다고 해서 이 제품이 브레드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 X 로고를 밴드의 의미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1985년에 나온 제품 중에 51% 룰 위반 때문에 코트에서 신을 수 없는 신발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로얄블루와 섀도우입니다. 그래서 로얄블루는 시즌 중에는 신지 못했고 광고에만 등장을 하고 섀도우 역시도 시즌 중에는 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로그를 이 제품의 컨셉인 저항의 의미로 가정을 하면은 리벨리언 에어와 섀도우 컬러가 더잘 어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클 조던이 1985년에 섀도우 제품을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섀도우를 신고 NBA 코트에서 플레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84-85 시즌이 끝나고 당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하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제시 잭슨 목사의 푸시 엑셀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NBA 자선 경기에서 NBA 루키 팀 선수로 NBA 올스타 팀과 시카고 불스 홈에서 섀도우를 신고 경기를 합니다. NBA에서 자선 경기라 제재를 하지 않아서 마이클 조던 포함 일부 선수가 블랙 컬러의 농구화를 신고 경기를 했는데, 흑인 인권 운동을 후원하는 경기에서 신은 거라 섀도우의 저항의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 표시를 밴드의 의미로 해석을 하든 저항의 의미로 해석을 하든 섀도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어조던은 나이키가 수십 년간 만들어낸 각각의 컬러가 가진 이미지가 곧 디자인이고 가치며 나이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브레드나 섀도우가 매니아들에게 다른 대접을 받는 건데, 높은 가치의 브레드 컬러에 상징적인 X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새로운 컬러 블록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받는 섀도우 컬러로 만든다는 게 구독자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마케팅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나이키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면 보여지는 컬러 그대로가 나이키가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섀도우를 섀도우라고 부르지 않고 섀도우 컬러에서 섀도우의 가치가 아닌 다른 컬러의 가치를 찾는다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의 이미지가 뒤섞여 버려서 에어조던 1 오지 컬러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제품 레터링 때문에 불호가 좀 많은데 저는 굉장히 잘 만들고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들자면은, 어퍼 전체에 우리가 신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레터링이 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퍼 베이스가 낡은 느낌이다 보니까 레터링 부분만 남겨지고 나머지 부분이 벗겨진 것 같아서 입체감도 좋고, 이 블랙 색상의 패널 부분이 레터링의 연결과 상관없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일부분은 글씨처럼 보이고 일부분은 패턴처럼 보이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제품 가격이 20만 원대 초반인데 입문용으로 실착할 조던 찾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뭐 가격을 떠나서 무난한 걸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제품은 이제 조던 자주 신는 분들 중에, 그리고 가끔 모으기도 하는 분들 중에 이미지 보고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미를 떠나서 제품 굉장히 새롭고 예쁩니다. 패턴처럼 보이기도 하고 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어퍼의 이 낡은 듯한 패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지금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리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편집해봐야 알겠지만은 실착 영상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